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0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로 보시면 이제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4대 보험에서는 뭐 상고, 건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상고건연에서 관장하는 관장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관장은 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장은 뭐 여기는 고용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우리가 이제 업무의 위탁 있죠? 업무의 위탁은 근로복지공단하고 이제 거기 우리가 비용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재하고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다 이렇게 그 해놨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은 한번 이렇게 그 합니다. 그 고용보험은 우리가 이제 근로 복지공단이지 고용보험공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공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적용 범위를 보시면요. 적용 범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되죠. 우리 이제 그 건강보험만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대상을 보시면 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는 대상이 안 되고 사업주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은 뭐 이제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다 되는데 근로자는 우리가 이제 65세 미만인 사람만 된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도 근로자 사용자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산재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산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 거기에서 정의를 보시면요. 업무상 재해란 무엇이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부상을 입거나 뭐 질병을 얻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상을 얻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는 장애를 입기도 해요. 또는 뭐를 해요? 사망도 하죠. 사망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상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양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휴업급여가 있어요. 상병 보상급여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입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약집을 57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 돼요. 57페이지에서부터 59페이지 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장애는 우리가 이제 장애 급여가 있고 장애를 간직하게 되죠. 간병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직업 능력 직업 재활 급여가 있죠. 우리가 재활 급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사망은 우리가 유족 급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장의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실 때에는 뭐 유유상이에요. 여기는 요유상, 그냥 이렇게 요유상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우리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장애를 간직하게 된다. 유유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름이 일본어 같으네요. 요유상 그러긴 한데, 이 유유상이 장애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간직하고 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상과 질병은 유유상, 장애는 장애 간직, 사망은 유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재에서 종류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산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유유상, 장애 간직, 유의,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급여를 구분을 하는 것부터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재보험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약간 짚고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정의를 먼저 보세요. 치유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완치됐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은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급격히 이렇게 감소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증 요양 상태라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적용 범위로 와서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거기에는 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법에 적용 제해가 있어요. 제해. 거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그래서 이런 데에 제해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험법상, 군인 재해보험법상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를 해요. 그런데 다만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직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순위를 해놨잖아요. 순직 유족급여 또는 위험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직급여가 있잖아요. 급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외의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포함시킨다는 거야.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외했던 것을 또 제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직은, 순위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뭐 이제 선원법하고 사립학교에서 하는 그 사립 뭐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외가 되고 있죠. 가군의 고용활동이 제외가 되고 농업임업이 5명 미만의 사업에서 제외가 돼요.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소멸이 있는데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업무상 제외 인정 기준은 업무를 따져봐서 근로자가 이제 그 부상, 질병, 장애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제외로 보는데, 다만 업무와 제외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제외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 인과 관계를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그 증감률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 연령이 60세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거기에 따르지 않고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증감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소비자 물가 변동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온 문구죠. 소비자 물가 변동률 8자인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평균 임금이 정해진다. 이거는 이제 몇 세 이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60세.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이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2항을 보시면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이라는 게 뭐예요? 요양. 요양이라는 것은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보다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조리를 해가지고 몸이 다 낫게 하는 게 이제 요양인 거예요. 거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서 몸조리를 하는 거죠. 그게 요양이고, 그렇게 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해서 이제 요양비를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양하는 것이 우선이고, 요양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돈으로 지급하겠다.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일 이내면 치료가 가능하면 우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 우선 적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20년 5월 26일 날 개정이 된 사항이죠. 요양급여에 신청을 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내가 병원에 막 실려가면 산재를 먼저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산재에 해당되니까 요양급여, 요양을 이렇게 딱 시켜주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치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보험에 의해서 돈을 지불을 했다, 만약에 먼저. 그러면 이게 산재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내주는 거예요. 먼저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휴가 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이에요. 추가 상병 요양급여예요. 그러니까 병이 없다가 다시 병이 나타났어. 나타날 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를 준다. 그런 겁니다. 요양 중에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추가 상병으로 본다. 재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재요양. 재요양도 뭐 병이 치유는 됐지만 거기서 치유 후에 그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더 그러니까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예요.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이 지금 여기 휴업급여죠. 지금 요 산재가 이 4대 보험 중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지금 산재도 중요하지만 좀 고용보험이 좀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시험에는 이제 산재가 한두 문제, 고용보험이 한 이것도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한 문제 나올동 말동 이렇게 되고, 고용보험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고용보험을 살펴볼 거고, 산재가 중요하니까 또 산재를 지금 보고 있어요.
휴학급여는 우리가 보시면 일일 그 일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아까 그 요양급여도 3일 이내에 치료가 된다면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이 병 상태가 계속 안 나서 그러면 계속 그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요양을 휴학급여 대신에 휴학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학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 보상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애급여가 있어요. 장애급여는 우리가 질병이 걸렸거나 부상을 당해서 치유가 된 상태예요. 장애는 그러니까 치유하는 중에는 장애 등급도 막 변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고 장애라는 것은 치유가 다 끝난 뒤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중시해서 보시고 장애라는 것은 치유 후다. 치유가 된 후에 신체상의 그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남아서 노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장애보상연금 있고 장애보상일시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급여가 있죠.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간병급여는 우리가 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 간병급여를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재활급여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유가 돼서 장애는 있으나 직업을 다시 이렇게 또 갖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장애가 가벼워서 그러면 직업재활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급여를 지급한다. 유족급여가 있어요. 유족급여는 이제 그 산재로 인해서 거기 이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돈이 이렇게 그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못 벌어요. 사망해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연금으로 이렇게 주지 않고 일시금으로 그 반을 받고 또 반은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보상연금으로 100분의 50을 이렇게 이제 감액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장의비가 있죠. 평균연금이 이제 그 121분을 이렇게 주게 되고요. 연금의 지급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에 다음 달 첫날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소멸되는 그 날에 달 말일까지 이렇게 연금의 지급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의 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이고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심리 결정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단은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이 하는 일이에요. 공단이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이게 뭐냐면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이건 공단이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 최소 결정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심사청구 및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되고 재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면 된다. 이 소멸시효는 보용급여는 우리가 3년을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재에 대해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을 보시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재요양이었어요. 재요양급여. 2번을 보시면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 3항을 보시면요. 장애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하고 그 지급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에, 그러니까 소멸한 달의 발일까지 끝난다. 장애급여는 이 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한다. 5번을 보시면 농업, 임업, 벌목업은 제외한다. 업 및 수렵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미만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3명이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예. 31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법령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지금 또 요양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그래서 우리가 요유상이고요. 요양급여를 보시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까 요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휴양을 하면서 몸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휴양을 하면서 몸조리가 첫째지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먼저 준다고 표현을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가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돈부터 준다고 그러니까 틀렸어요. 1번이. 2번을 보시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조금씩 됐는데, 산재랑 이 사망에서도 보면 법이 조금 개정됐거든요.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자는 자를 신청한 사람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그럼 조금 내린 것 같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그럼 조금 이제 그 법에서도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그 권리를 조금 이렇게 상향시켜준 거나 똑같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 2020년 5월 26일 날 자를 사람으로 바꿨어요. 사항을 보시면요.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는 진료한 산재의료
기관은,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맞고 1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3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요약집 57페이지, 58페이지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산업재해보상법령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험급여를 산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무엇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 변동률 33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휴업급여는 여기에요. 우리가 아까 요양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이제 휴업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무엇에 상당한다? 이게 이제 휴업급여는 우리가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평균 임금의 우리가 100분의 얼마예요? 70이죠? 70. 그래서 여기에는 이 70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몇 일 이내면 3일 이내면 우리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우리가 휴업급여를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70에 3이 들어가면 됩니다. 34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지금 이거 우리가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이론에서 강의를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책이 이론 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거 내용을 좀 많이 번사벽에 안 쓰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빨리 정리를 하시고 기본으로 잡으시고 이 요약집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슬슬 잘 풀려요. 그리고 향후에 나올 문제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자, 2항을 보시면요. 심사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10일 이내라고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올프리 교재의 181페이지에 있는 사항이고 요약집에는 내용이 없어요. 요 내용을 요약집에서 다 못 넣네요. 그 다음에 이제 3항을 보시면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재보험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35번을 보세요. 35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건 이제 올프리 교재 이제 177페이지에 있는 거고 우리 요약집에는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요양급여의 경우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휴학급여의 경우에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아까 뭐 또 출제가 됐던 영역이죠. 여기 100분의 70으로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이제 36번을 보시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법령상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에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재심사 위원회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재심사는. 그래서 1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청구인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기관에 알려야 한다. 3항을 보시면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됐다고요? 150명으로 15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 중에 2명은 2명이죠. 2명은 상임으로 한다. 상임이라는 거 뭐야?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5항을 보시면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뭐하는 데냐? 그러면 이게 산재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업무를 통해서 부상을 입은 거냐? 아니면 업무가 아닌 그냥 저 혼자 그 길거리를 가다가 엎어져서 다친 거냐? 아니면 누구하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워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거를 산재를 신청하는 거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판정하는 그 심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불복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사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심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 가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37번을 보시면 고용보험법령상 종용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재보험을 넘어가서 우리가 고용보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볼 거예요. 근데 고용보험을 보기 전에 43번을 보면 우리가 산재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가 산재보험을 다 보고 고용보험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여기 산재보험을 보시죠. 고용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거는 산재보험이라 보험료 징수법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으로 넘어갑시다. 그게 이제 그러면 39번을 보시면요. 그 박스를 봐보세요. 고용보험이에요.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이거는 요번에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90일이 정답이었는데 지금 개정된 걸로 하면 150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올프리 교재를 보시면 19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요약집으로는 65페이지에 고용보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이 양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요약된 양이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개정된 사항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이 책이나 또 별도로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시간 절약을 해드리려고 제가 요약집에다가 개정된 사항을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6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68페이지까지 약 9페이지에 이렇게 고용보험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5페이지, 66페이지를 가보세요. 그러면 39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시면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66페이지에서 중간 정도를 보시면 박스가 하나 또 박스 안에 박스가 있어요. 고용보험법 별표 1인데 이게 이제 2019년 8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책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이렇게 개정이 안 된 책들도 있고 개정이 된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 박스를 보시면요. 그 문제에서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 이하. 예전에는 3단계로 구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2단계로만 구분을 해. 어떻게? 5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하고 그리고 50세 이상은 그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8세인 그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피보험 기간이 2년이래. 그러면 두 번째 가야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따져요. 1, 3, 50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1년 1, 3, 5, 10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제 그 1년 미만 이게 1년 미만이고 이거는 3년 미만 그리고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렇게 미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10년 이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년 미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50세 미만이 있고 여기는 50세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50세 이상에는 장애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줘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120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3년 미만은 150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예요. 그러니까 구직급여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나 얼마 받을 수 있어?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 120일. 여기는 180, 여기는 210, 여기는 240 일까지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 120세, 아니 거기 120일, 그리고 여기는 150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180으로 이렇게 건너뛰 일로. 그래서 210, 얘는 240, 271. 그래서 여기에서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0세 이상이면 271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소정급여를. 우리가 실업급여 하는 것이 이거예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예요. 그래서 소정급여일수가 270이 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는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32세니까 여기 나이는 따지지 않고 50세 이상으로 가서 지금 피보험 기간이 4년 이내죠. 4년이니까 5년 이내로 가서 보면 여기네. 그래서 210. 그리고 아까 28세이면서 우리가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50. 그러니까 이전 거로 하면 80이었는데 이제 지금 150하고 210이 여기에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답을 수정을 해요. 150하고 210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정답이 맞습니다. 자, 40번을 보시면요. 고용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은 우리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고용보험법을 법이 개정이 많이 되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